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세선빔 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 청정을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렴 청정은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함이게 되면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를 도와 정사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시청해주세요. 정희왕후 윤씨는 1418년 12월 8일 조선 충청도 홍주목에서 아버지 파평소원군 윤번과 어머니 홍량국대부인 인천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왕비이고 덕종과 예종의 어머니였습니다. 매체에서는 그녀를 정희대비라고 나오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이고 그녀의 대비 시절 공식 존호인 자성대비라고 해야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대군이었던 수양대군의 아내로 시집을 왔다가 수양대군이 계유정년을 일으켜서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는 부부인에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상궁들이 그녀의 언니를 수양대군의 아내로 삼으러 보러 왔는데 우연히 본 그녀를 언니 대신 수양대군의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의 시부모인 세종대왕과 소원왕후는 궁녀와 동성애를 일으킨 순빈봉씨와는 다르게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바르고 순종적이었어서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특히 두원군을 출산할 때가 다가오자 전례를 깨고 대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남다른 특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세조도 역시 그녀를 매우 아꼈다고 하고 슬아의 자식은 덕종 의숙공주 예종으로 자식은 세 명뿐이었지만 세조와 정희왕후의 금슬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녀의 남편 세조가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하였기 때문이라지만 조선 최초로 수렴 청정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이고 예종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자 한명회 등의 여러 신하들과 논의를 한 끝에 소혜왕후의 아들인 잘산군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했습니다. 잘산군이 한명회의 사위라서 그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처음 그녀에게 신하들이 수렴 청정을 부탁하니 그녀는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알고 있는 나의 며느리가 수렴 청정을 하기에 더 나아지 아니하냐고 거절한 기록이 존재하건만 진심으로 한문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부탁에 대해 겸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렴 청정의 방식은 직접 그녀가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성종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서 함께 의논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종이 20살이 넘어서도 이 수렴 청정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성종은 15살이 넘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직접 처리했다는 것을 보면 이 수렴 청정은 형식적이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왕 대비이자 할머니였던 정희왕후 윤씨, 그녀와는 정말 중요한 일만 의논하여 결정한 듯합니다. 정희왕후 윤씨는 수렴 청정을 거두고 난 뒤 이후 정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노후를 보내고 있던 중 1483년 온양행궁에서 온천욕을 하고 독감을 얻어 얼마 뒤 승하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 청정을 한 왕비 정희왕후 윤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럼 안녕.